과거에는 비밀에 묻혀있던 한국의 특수부대에 관한 이야기가 최근에는 강철부대, 가짜산 아이 등 수많은 예능 프로그램과 유튜브 영상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의 특수부대들이 미국, 영국과 같은 선진국에 비교해서 전혀 뒤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기본 훈련 수준에 대해서는 더욱더 혹독하다는 것도 알려졌습니다. 이렇다 보니 제3국을 중심으로 한국 특수부대의 훈련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중동 국가는 이미 10년 전부터 한국의 특수부대인 UDT로부터 꾸준하게 특수부대 교육을 맡기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의 특수부대들의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유는 고성능의 장비와 기술력 이전에 사람을 극한의 순간까지 몰아넣는 훈련 방식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특수부대의 훈련 방법은 외국의 특수부대에 복무하였던 사람들도 혀를 내두를 만큼 인간 그 자체를 강하게 만드는 훈련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미 외국에서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특수부대에서 복무했던 사람들조차 한국식 특수부대 훈련법은 인간의 정신력을 붕괴시킨다라는 평가를 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인간 자체를 강하게 만드는 훈련법을 누구보다 원하는 국가가 있는데 바로 멕시코입니다. 현재 멕시코는 범죄 집단이 정부의 치안력을 이미 넘어섰을 정도로 그 수준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어중간한 방법으로는 이들을 제압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에 멕시코 정부는 한국의 국방부에 특수부대 훈련을 요청하였고 이를 위해 멕시코에는 한국의 특수부대 교관이 파견되었습니다. 멕시코는 도시의 특성상 시가전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격술도 중요하지만 근접 격투술의 중요성도 매우 높습니다. 복잡한 골목길에서 범죄자가 언제 튀어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성능 무기를 이용한 수단보다는 인간의 능력을 극한으로 키우는 대한민국의 방식이 더 적합한 것이죠. 이렇게 멕시코에 파견된 한국의 교관들은 멕시코군 장교들 앞에서 엄청난 근접 격투술 시연을 펼쳤습니다. 해당 영상을 본 멕시코인들은 도대체 얼마나 연습을 하면 저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임이 나오는 거냐, 이런 것이 바로 인간 흉기구나라는 반응들을 내놓았습니다. 이처럼 해외에서도 극찬받는 한국의 훈련법에 대해 딴지를 거는 국가가 존재하는데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해당 영상을 공개하며 한국의 특수부대 훈련법은 중국의 영춘권에서 유래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습니다. 한국에는 영화 영문으로 유명해진 중국의 전통 무술인 영춘권을 한국의 특수부대들이 따라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무술은 상대를 일격에 제압하기 위해서 급소를 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춘권 뿐만 아니라 현대의 격투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매번 다른 나라의 문화를 빼앗는 것을 업으로 삼는 중국 입장에서는 단순히 손을 빨리 움직인다는 이유로 본인들의 무술을 한국이 빼앗는다는 억지를 부리는 것이죠.
현재는 유튜버로 더 유명한 이근대위가 과거 BBC 특수부대 훈련 프로그램의 교관으로 출연했던 이야기는 한국의 훈련 방식이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각 국가의 특수부대원이 프로그램의 교관으로 출연해 참가자들에게 각 국가의 훈련법을 시행하게 하고 오래 버티는 사람에게 상금을 주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특수부대 훈련법은 훈련이 끝까지 진행되는 동안 두세 명이 탈락되는 반면에 한국의 UDT 훈련법은 시작과 동시에 첫 훈련에서 두 명이나 탈락하면서 한국의 특수부대원들이 얼마나 지독한 훈련을 거치고 탄생한 엘리트들인지 알게 해줍니다. 지금도 우리가 마음을 놓고 편안한 일상생활이 가능한 것은 이렇게 극한의 훈련을 받은 특수부대원들과 젊은 나이에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젊은 장병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우리는 이들의 헌신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의 건강과 국가의 안녕을 바라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